오늘은 홍범 구주도라는 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보시는데 우선 이 낙서 그림이 하도와 낙서에서 낙서의 모형을 가지고 무슨 보세요? 1, 그죠? 1, 3, 5, 7, 9 이렇게 양수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짝수는 2, 4, 그 다음 밑에 6, 8. 근데 이렇게 더하든 이렇게 더하든 가로 세로 다 더해도 15라는 숫자가 나오지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낙서인데 낙서에서 발달된 것이 홍범 구주도라고 해서 이게 나온 건데요. 첫째 일활 오행이에요. 오행. 오행하면은 밑에 이제 화수목금토 이렇게 돼 있지요. 수화목. 예예예. 아 수화목금토. 예. 근데 그 밑에 가로활자가 써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수왈윤하 그런 날에 네. 이해가 되셨어요? 예. 네. 네. 물은 가로대 윤하 윤기가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더라고요. 예. 네. 두 번째 보는 법 아시겠지 이제 화왈염상이요, 그죠? 불은 불꽃염자 불꽃이 돼서 위로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목왈곡지기요. 나무는 가로대 곧고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금왈 종혁. 쇠는 가로대 종혁. 그 쇠는 이게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토왈 가색. 그죠? 흙은 가색. 심고 거둔다. 됐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윤하는 또 무엇을 만드냐면, 그죠? 수왈 윤하. 윤하, 착, 함. 이게 이제 오미지, 오미. 오미가 나오는데, 물에서 짠맛이 나오고, 불에서 쓴맛이 나오고, 나무에서 신맛이 나오고, 그 쇠에서 매운맛이 나오고, 토에서 단맛이 나더라. 그래서 늘 말씀드릴 때, 가운데 이렇게 동서남북 방향으로 말할 때는 가운데가 토니까, 맛 중에서도, 오미 중에서도 단맛이 가운데에요. 요게 이제 요, 일할 오행이 보는 법 아셨죠? 네. 이왈 오사예요. 첫째는 오행이었는데, 두 번째는 오사. 다섯 가지 일인데, 뭐냐면, 모, 언, 시, 청, 사예요. 되셨죠? 그래서 모왈 공. 모습은, 우리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전체를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습은 공손한 거고, 말, 언, 왈, 종. 말은 따르는 거고, 시, 왈, 명. 보는 것은 밝게 봐야 되는 거고, 듣는 것은 똑똑히 들어야 되는 거고, 사, 왈, 예라. 생각을 하게 되면 예지력이 생긴대. 생각이 많으면. 그래서 이제, 공작숙, 공손함은 엄숙함을 만들고. 이게 되셨죠? 종작, 예, 애, 애지, 애. 네. 다스릴 애자예요. 명작철, 밝은 사람, 밝은 것은 또 밝을 철자지요. 명철, 우리 명철 부신 배웠잖아요. 그 뜻이 명작철이다. 총작 뭐예요? 똑똑히 보고 하게 되면 거기서 꾀가 나온다. 그리고 예왈 성. 그 생각이 깊고 예지력을 갖추게 되면 성스러운 경지로 가더라. 보는 법 아시겠죠? 삼할 팔정이라. 팔정은 무엇을 팔정이라 하면 첫째는 식. 먹고 살려야 하는. 화. 재화. 돈. 그 다음에 사. 제사. 그죠? 네, 사공. 사공은 지금 말하면 건설 부장관처럼 이렇게 건설하고 하는 그, 여기 사자는 마틀 사자예요. 그 다음에 사도. 사도는 교육부 장관이에요. 교육. 그 다음에 사구. 이거는 이제 법무부 장관쯤 되겠네요. 그죠? 경찰청장이라. 그 다음에 빈. 국빈. 이런 거 있잖아요. 빈. 그 다음에 사. 사는 이게 뭐예요? 시승이 아니고 여기서는 군인이에요. 군사사.
사공은 뭐라 그랬어? 사공? 예? 사공은 지금 말한 건설, 국토 이런 거 다 다루는 거죠. 이것은 팔정은 이 여덟 가지 직책을 맡은 사람들 있어야 나라가 다스려지는 거죠. 그 정자는 정치인다는 정자나 다름없군요. 예예, 그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사를 볼까요? 사는 이제 오기예요. 오기 다섯 가지 기. 이 기준이 되는 기강인을 세우는 게 뭐냐면 첫째는 해세. 그죠? 1년년한 해세. 그 다음에 월, 한 달, 두 달. 일. 예. 사실은 이거를 세, 월, 일, 그 다음에 성진, 역수. 성진은 별자리. 역수는 생력, 달력,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오직 그 왕이, 그러니까 세를 정해주고 이런 것들은 누가 하냐면 왕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달을 따지고 날을 따지고 이런 걸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사윤, 이 사람들이 총책임자들이에요. 즉 아무나 이것을 다룰 수가 없다. 그런 의미로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 논어에 보면 흑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천자가 재우들한테 달력을, 그 해, 새로운 해에 달력을 줄 때는 재우들이 달력을 갖다가 제사를 지내고 그 꺼내서 쓴다 했잖아요. 날짜를 맞춰서. 그렇듯이 그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다? 천자가 갖고 있다. 왕이 갖고 있다. 왕, 그 다음에 경사, 사윤.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황극이에요. 황극. 오, 황극. 이거 있죠? 네. 이 황극은 세상의 중심이에요. 황극의 도는 무편, 무당이에요. 치우침이 없고, 어느 한쪽으로 무리를 짓지 않는 것이. 공평무사한 것이 황극이 지켜진 자리예요. 육은 이제 삼덕이지요. 삼덕을 보세요. 삼덕은 사람 다스리는 법인데 첫째는 정직이에요. 정직. 두 번째는 강극. 이 정직은 사람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곧바로 반듯하게 지도에 나가는 거고, 강극은 강한 것으로 극복한다, 그런 뜻이니까 강하게 대차게 나오는 사람은 강으로 다스립니다. 정직한 거에서 나온 말이 이제 평강이에요. 평강. 그 다음에 강극은 강불우예요. 강불. 너무 그 우자는 우애가 있다 그런 뜻이니까 너무 강해서 이 사람은 그런 사람한테 강극을 써야 돼요. 지나친 사람한테 그렇게 쓰는 거네요. 그 다음에 유극은 연우예요. 가련이 여길 연자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뭐 황잠, 고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강극으로 다스리다 보면은 침잠하는 좀 성격이 지나친 사람이 좀 누그러드는 게 있고 유극 너무 치우친 사람한테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고명한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더라. 즉 이 삼덕은 사람을 가리키는 법인데 너무 지나친 사람은 좀 누르고 부족한 사람은 끌어올리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곧바로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지지해 주는 것. 우린 사람 이끌어가는 법을 삼덕은. 칠은 계의지요. 계의는 이제 이게 바로 점치는 법이에요. 점치는 법. 복오, 그 다음에 점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복은 거북점인가? 그죠? 시초점이고. 그래서 다섯 가지는 뭘 치냐면 비가 오려는지 안 오려는지 비우자. 이게 비가 온다 안다 그거고. 제자는 이게 비우 밑에 가지런할 제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갤 제자. 비가 개느냐 안 개느냐. 그 다음에 몽, 몽자는 이게 이제 흐릴 몽자고. 역자는 이제 그 다음에 역이고 그 다음에 극. 그 다음에 점을 쳐서는 정과 회를 따지는데 그 정은 곧고 발음, 회는 뉘우치는 것. 그렇게 해서 정과 회. 이 일곱 가지를 가지고 점을 치는데 이 점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날씨예요. 기상이에요. 기상. 날씨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바뀌고 하니까 그죠? 일도 뭐 처리되니까 지금도
비상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거예요. 8을 보세요. 8은 서징이라고 읽어요. 서징. 여러 가지 징조. 여기에도 비가 올 우자, 날들 양자, 따뜻할 욱자, 찰 한자, 바람 풍자. 이거야말로 정말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거죠. 시 휴징. 휴자는 사람인 변에 나무 목한자. 휴징은 이럴 때 휴자는 크다는 뜻이에요. 큰 징조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은 숙. 그래서 여기서 잘 다스리게 되면 이 휴징이라는 것은 좋은 징조. 좋은 징조는 비가 올 여기 비 좋은 징조는 숙, 예, 철, 모, 성이 되고 밑에는 구징이에요. 구징. 좋지 못한 징조는 미칠 광자. 이제 숙자의 반대말은 미칠 광자고 예 다스릴 예자의 반대말은 참자고 철의 반대말은 예자고 총자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흐릿하게 보이는데 좀 나중에 찾아볼게요. 이 서징은 여러 가지 징엄이다. 그러면 이제 구는 구는 오복하고 육극이 있어요. 우리 오복 배우셨죠? 일할 수 첫째는 수, 둘째는 부, 부유하게 사는 거, 셋째는 강령, 강령 편안함이죠. 넷째는 유호덕, 좋아할 바에 덕을 지닌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각각도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80, 90이 됐어도 좋아할 것이 있으면 행복한 거잖아요. 공부할 것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고종명, 고종명이라는 것 많이 듣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고종명하고 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수는 오래 사는 것만을 주장하고 고종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부여한 하늘이 부여한 그 명을 다 완수하고 가는 거니까 끝까지 자기 일을 거의 매듭 짓고 가는 할 일을 다 하고 가시는 분들. 이거는 좋은 거지요. 복을 받는 거. 반대로 육극이 있어요. 육극은 그 반대지요. 흉단절. 이게 요절하는 거. 일찍 죽는 거. 이게 수의 반대겠지요. 그 다음에 질병. 질병. 그 다음에 우. 근심 걱정. 그 다음에 부의 반대말은 가난한 거. 그 다음에 좋아할 덕이 있다. 그 반대말은 악. 그 다음에 약한 거. 너무 약해서 뭐 할 수가 없는 거. 이것이 육극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홍범 구주에서는 토탈 합하면 이게 이제 요 가운데 숫자를 전부 더하면 뭐가 됩니까? 45. 이 조항을 전부 합하면 이제 55가지가 돼요. 그래서 하도와 낙서는 서로 뛸래 뛸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워야 될 그 내용 중에는 하도에서 지옥이 나왔고 홍범이 아니 낙서에서 홍범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하도에서 홍범이 나오기도 하고 낙서에서 지옥이 나오기도 한다. 서로 뛸래 뛸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것을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 정확한 것은 서경을 가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크게 이렇게 짚어서 드린 거예요.